대단했죠? 같은 해 개봉했던 유승환 감독의 다치마와리도 만주 웨스턴 장르입니다. 만주 웨스턴은 마카로니 웨스턴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자 만들어진 영화 장르입니다. 배경은 만주!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한국형 웨스턴을 꿈꿨죠.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한 편의 영화 강나기를 타고 온 이 남자! 누굴까요? 다리가 되게 짧아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구봉석! 그리고 그의 대사는? 막걸리 더블! 막걸리 더블! 코미디언 구봉석 고 서영춘 주연의 웨스턴 패러디 영화였습니다. 패러디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죠. 아마 진정한 남자라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뭐 M상사 광고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 마카로니 웨스턴에서 보여주었던 마초적인 남성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대가 사랑했던 남자들의 이야기. 그것은 결코 강인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야, 훌륭한 매듭. 내일을 향해 쏴라가 남긴 끝을 알 수 없는 엔딩. 세월을 뛰어넘어 사랑받는 이 명장면은 현실을 이겨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억 속의 서부 영화였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이거 재밌어요. 찌질한 놈이고요. 찌질한 남자 김태훈. 근데 폭력적인. 폭력적인 남자 조진우. 비겁한 놈이고요. 비겁한 남자 박도원. 화난 적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한방에 제압하는 거침없는 여자 문소리까지. 충무로 연기파 배우 4인방과의 화끈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분노의 윤리왕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렇게 윤리왕? 윤리왕.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윤리왕 좋은 것 같아요. 윤리왕. 내가 왕이다. 나는 윤리왕이 좋아.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미모의 여대생이 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서 정리하는. 아 영화가 깔끔하죠. 아 윤리왕이야. 윤리왕이야 정말. 여대생 살인 사건에 관계된 다섯 남녀의 숨겨진 악의 본색을 표현한 영화 분노의 윤리학은 배우들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분노의 윤리학이니까 분노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정말 못 참아 하고 분노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정말 급할 때 화장실을 갔는데 슈리닝에 이 끈이 꼬였어요. 와 끊어지지도 않고 흘려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런 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끊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꽃게 된장찌개입니다. 못 먹게 할 때, 못 먹게 할 때. 나는 애기들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막 내가 달려가서 막 정말 응징해주고 싶고. 아니 저는 처음에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잠을 자는데 핸드폰이 온다든가 누가 날 깨우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우리는 먹고 싸고 자는 거 이런 건데 사회적 그게 좀 얘기하시고 요거 다시 한번 갈까요? 셀프 캐스팅이라는 거를 통해서 직접 선택을 하신 거라고요. 물론 캐릭터에 관한 그 매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작업적 환경이 있을 수 있구나 해서 으쌰으쌰해서 한번 만들어본 작업이죠. 저는 100% 셀프가 아니에요. 반 셀프예요. 반. 저 진웅 씨가 먼저 이 역할을 그걸 해서 남은 역할 중에서 셀프를 하셔라. 그리고 그럼 남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거라. 반반 하셨다 그러는데 네. 생애 첫 키스신을. 네, 그게 있었죠. 미모의 연습. 네. 최선을 다했었고, 미리 전날부터 목욕 재개와 깨끗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빨리 좋은 분 만나길 간절히. 자, 곽도원 공개 구원 한번 하세요. 전국에 계신 미연 아름다운 여성분들. 돌싱 안 되나요, 돌싱? 돌싱 상관없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대시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 서로 같이 꿈꾸어 보아요. 홍일점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러브라인 같은 걸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얘네들과요? 네, 문소리 씨 발끈하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은 늘 재훈이한테.